카마가 퍼지며 배관이 나타난 보루토. 카와키는 이전 보루토가 모모시키에게 지배당했을 때를 떠올렸지만 단원제. 이번엔 저번과 다르게 보루토의 의식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재개되고 보루토는 그림자 분신으로 코드를 공격. 코드는 보루토가 더 강해졌음을 체감하죠. 보루토의 몸에 마크를 새겨 검은 마크를 통해 몸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코드는 회피. 다른 분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강해진 보루토는 그대로 코드의 팔을 붙잡아 꺼내어 타격을 가합니다. 이에 대해 에이다는 보루토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가 준 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한편 나루토는 이노와 감지반에게 카와키가 아닌 보루토의 차크라를 감지하도록 명령하며 선인 차크라를 모으고 있었죠. 이때 시카마루가 나타나 나루토와 동행하기로 합니다. 추가로 사스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죠. 히나타와 히마와리가 걱정하자 나루토는 두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곧이어 선인 모드를 발동한 나루토는 보루토의 위치를 감지, 그리고 식별되지 않는 차크라도 함께 있음을 알아채죠. 이거죠. 한편 보루토는 코드의 마크를 보며 흡수를 시도하지만 불가능했으며 그것은 차크라가 아닌 코드의 기계적인 혈액으로 때문에 위험하다고 카와키는 말합니다. 소음みたいだね. 그렇게 다시 막상막하의 전투가 벌어지지만 코드는 보루토의 사라지는 나선원 앞에 기겁을 하며 겨우 도망치죠. 그때 보루토는 갑자기 몸에 이상함을 느끼며 쓰러지게 되는데